너무 사고 싶다. 부자시다. 피크닉 바구니 30을 태워! 괜찮은데요? 비싸지 않나. 조잡스럽다. 솔직한 말에서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가장 비싼 제품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카페에 올려주신 이거 어때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컨텐츠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 담고 있는 컨텐츠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가방 어떤가요? 모델분 표정이 굉장히 멋지네요. 가격은 1,800원. 약간 아메카지 가방을 사고 싶어요. 아메카지 느낌인 걸 아시고 이 가방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1,800원이고 이 가방을 어떻게 매치하실지 잘 알 것 같아갖고 저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소지품 몇 개도 좋을 것 같고. 아, 고민하다 결국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사고 싶네요. 패스. 뭐 살지 고민돼요. 와, 클로에, 생로랑, 디올. 이건 뭐죠? 구찌? 여름이기도 하고 밝은 색 가방 장만하고 싶어요. 190만원. 제 친구가 이 디자인 다른 색상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예뻐서 140만원. 교복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무난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120만원? 17살이십니다. 저희 학교에서 약간 이런 구두 신어야 돼요. 아, 이런 구찌 같은 이런 구두를 신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두를 신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것 같군요. 뭘 사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17살이에요. 17살이신데 굉장한 부자시다. 저보다 부자다. 언니랑 혹시 친해질 생각 없니? 가끔씩 이제 아이템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나눠서 한번 착용도 하고 그럴 생각 없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원피스를 자주 입으시는지 아니면 캐주얼한 착장을 자주 입으시는지 몰라갖고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타 시계오네. 에스더님 왜 요즘 답하기 애매한 게 많이 올라와요? 저도 못 사는 걸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로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좀 파티룩에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의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는 디자인도 그렇고 이 클로에가 손에 들어도 괜찮고 이렇게 크로스로 해도 괜찮고 이렇게 옆으로 매도 괜찮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기도 하고 데일리로 들기에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컬러 매치 같은 것도 여름이니까 이런 게 조금 더 뽕 빠지게 착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으면 요 제품을 살 것 같고요. 근데 둘 다 예뻐서 솔직히 추천을 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디올 스니커즈, 디올 힐 두 개를 고민하셨는데 가격대도 120만원, 120만원 이래갖고 비슷하고 활용도가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둘 다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추천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너무 사고 싶네요. 특히 이 힐 너무 예쁠 것 같고 청담동의 언니들이 뭔가 신으면 진짜 갬성지게 딱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힐인 것 같고 이 디올 스니커즈 너무 예쁘네요. 둘 다 너무 갖고 싶다. 아무거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는 마르젤라 독일군은 그냥 편의점용 신발이겠네. 부럽다 진짜. 디올 스니커즈보다는 입생 스니커즈가 더 깔끔하게 예쁜 것 같아요. 입생 스니커즈 한번 보러 갈까요? 이런 제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요거는 되게 무난무난하네요. 저희가 뭐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걸 몰라서 안 사겠습니까? 네. 20대 중반 여자 카드 지갑이용. 푸르아, 네, 8만원대고요. 질 스튜어트 65,000원에서 7만원. 24살 대학생이라고 하시고 푸르아는 가죽에 기스가 잘 난다던데 맞나요? 단점에 스크래치가 잘 난다라고 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두 개 다 단점을 적어주셨는데 단점이 다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 푸르아가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산다면 저는 이걸로 살 것 같긴 한데 대학생분이 쓰시기에는 이 하트 요런 참 같은 것도 귀여워갖고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산다면 푸르아 제품 살 것 같고 두 개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라서 고민이 되시면 이 두 개 단점이 다 없는 지갑을 사시면 되지 않을까? W컨셉 같은 데 들어가갖고 카드 지갑 5만원에서 10만원대 필터 적용. 카드 지갑이 매우 많이 나오잖아요. 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카드 지갑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둘 중에서 고민을 한다면 저는 1번 패닉도 좋아요. 이거 괜찮은데요? 뭐 동전도 들어갈 수 있고 카드도 안 빠지고. 저 1번 있는데 3개월 쓰고 다른 거 샀어요. 아 진짜요? 왜요? 왜 다른 거 샀어요?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났나요? 하이칙스라는 브랜드를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블링블링하고 이런 거 좋아해갖고 저는 이런 지갑도 좋아요. 스크래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는데 너무 쬐끔 들어가요. 카드 두세 개 들어가요. 아 그거는 조금 치명적이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애 첫 명품가 방. 와우, 구찌 250만원대에 30살 셀프 생일 선물로 사려고 합니다. 생애 첫 명품 가방인데 캔버스 소재를 저 돈 주고 사기가 아까워서 고민입니다. 일단 여성분들 중에서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제품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을 올려주셨습니다. 30살 셀프 생일 선물이라고 하시는데 생일이 언제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를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감미로운 생일 축하 노래밖에 없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 왜 이렇게 노래가 안 신나지 다? 왜 이렇게 노래가 안 신나? 생일 축하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셀프 생일 선물로 생애 첫 명품 가방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분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한테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 소재가 캔버스라서 그게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 소비님이 물론 비싼 가격으로 캔버스 소재를 산다는 게 아까우실 수 있지만 구찌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저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고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세요. 본인 마음에 들고 평소 코디에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글을 적어주신 거를 생각을 하면 이 가방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더 잘 되셔서 또 다른 명품 가방을 사시게 된다면 구찌에서 본다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구찌 마몬트 제품 같은 거 아니면 실비백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스타일로 옷을 입으시는지 잘 몰라갖고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려고 하시는 이 가방도 좋은 날 예쁘게 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마몬트나 이런 실비백 같은 거는 로고 플레이가 되게 과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갖고 여기저기 데일리로 착용하기에 되게 좋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고민을 하신다면 구찌 라인 중에서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그 나 자신을 꾸미는데 이런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에 정말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캔버스 소재다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지 마시고 구입을 하셔갖고 예쁘게 착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데일리룩을 어떻게 입는지 잘 몰라갖고 말씀을 제대로 잘 못 드려서 가능하다면 나중에 데일리룩도 한번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캐주얼하게 들고 다닐 가방 고민하는데 이거 어떤가요? 8820원 댓글을 보면 어콜드워 가방인데 제품은 다르지만 로고가 너무 가져다 쓴 느낌이라 비추드리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어콜드워 가방이고 이 가방이 지금 이거 사시려는 가방인 것 같은데 로고도 그렇고 제품도 좀 비슷하게 만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신경을 안 쓰신다면 8,000원이면 뭐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사실 때 이런 브랜드가 있고 많이 비슷하다 이런 거는 좀 유념을 하시고 사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래곤백 고민하고 있습니다. 끄앙 님이 올려주셨어요. 매종드 셀리는 제품이고요. 요즘에 부자이신 분들이 많아요. 30만원대 유행 탈가해서 구매를 안 했는데 이제는 기본 근본템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짝퉁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피크닉 바구니 30을 태워! 한계절용치곤 좀 비싸다. 유행하는 가방인데 오래될 수 있는 가방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름에 좀 트렌디한 느낌을 내시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 지갑은 텅텅이지만 눈은 높아진다. 그러게요. 저도 일단 직구를 많이 안 해본 입장으로서 이 매종드 셀리님보다 조금 더 비싼 브랜드를 직구했을 때 괜찮은 사이트는 알고 있는데 매종드 셀리느 같은 특정 브랜드의 직구는 제가 솔직히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몰라갖고 추천을 잘 못 드리겠고 초가죽에 이런 거를 또 만들려면 이게 수작업으로 꼬아서 만드는 거라서 솔직히 가격대는 30만원대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싼 가방이라고 생각을 안 드는데 트렌디한 느낌을 내고 싶 요런 또 모양이 좋다면 요즘에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는 요런 바스켓 가방이 하나 있거든요. 로에베 라피아 라탄 바스켓백인데 요거를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요게 한 50만원대이긴 하거든요. 가죽에 이 패치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요즘에 로에베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상승세이기도 하고 요즘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 로에베 이 라탄 바스켓백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어서 저도 갖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가 백화점 가서 실제로 봤는데 너무너무 예뻐갖고 진짜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에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안 당하고 직구 같은 거 할 수 있는 곳도 되게 많아갖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피크닉 갈 만한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로에베 같은 경우에는 컬러도 데일리 하면서도 디자인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요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며느리로 인정 청담동 며느리로 파는 직구 사이트 같은 데 가시면 뭐 10% 할인 쿠폰 뭐 20% 할인 쿠폰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경로로 이렇게 또 사면 또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 블로그를 보니까 요 로에베 가방을 33만원인가? 그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하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만약에 요것도 이제 30만원이고 요것도 이제 30만원대면 저 같으면 요거를 사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 로에베 제품은 이 매장도 셀리는 제품보다 더 튼튼하지는 않다. 가죽과 라탄의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네, 튼튼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해봅니다. 여름에 원피스 같은 거 딱 입고 요거 딱 들면 너무 이쁠 것 같지 않나요? 너무 갖고 싶다. 젠장 보지 말아야겠어. 갖고 싶단 말이야. 넘어갈게요. 가방 두 개 좀 고민입니다. 질 스튜어트랑 BBYB 가격은 7만원대 5만원대 꾸안꾸 미니멀하게 입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 제품만 이렇게 봤을 때는 디자인은 저는 밑에 거가 조금 더 이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착용을 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착용을 한 모습이 저는 첫 번째 거라고 무조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요렇게 착용이 되고요. 이렇게 체인 같은 끈에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요런 디테일 있고 해갖고 요것보다는 저는 약간 요런 감성이 조금 더 감성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디자인만 봤을 때는 솔직히 두 번째가 예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착용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예쁜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첫 번째로 구입을 할 것 같고요. 이런 미니백 같은 경우에는 착장에 포인트를 더하기 위함인데 아래는 약간 디테일이 조금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게트백 나들이온 가방 하나 사려고요. 달리님 어떤 스타일로 입으시는지 잘 몰라서 가방을 어떻게 추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데일리라면 약간 비추였지만 나들이용으로 사신다면 귀엽게 잘 착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험 삼아서 사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솔직한 말에서는 컬러가 저는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들고 전혀 이거 안 살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에 이런 바게트백 모양 이런 거 많이 들어갔고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천 도트백, 미니 미니 에코, 자수 로고 미니 크로스백, 스퀘어 토트 12,000원, 29,000원, 49,000원 첫 번째 제품이랑 두 번째 제품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제품이 가격이 일단 만원, 2만원대잖아요. 세 번째 제품이 5만원이라서 49,900원이라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좀 너무 비싸지 않나. 뭐 그렇게 디자인도 별반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게다가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심플하고 그냥 살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마지막은 뭔가 굉장히 디테일이 많아갖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락 가방 같이 생겼어요. 디테일이 많아서 되게 조잡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 네, 가격도 그렇고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캐주얼하게 입을 때 착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이거 살까 목록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만 담고 있는 컨텐츠이니까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르르르.